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주의 이슈를 알아보는 경주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주시 인왕동에 위치한 신라시대의 도성이고요. 모양이 반월 같다고 해서 반월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 바로 경주 월성입니다. 월성에서 대형 건물터가 확인됐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어떤 건물터인지 김종득 기자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경주 월성에서 대형 건물터가 확인됐다. 이건 이제 시골조사 성과가 공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2일부터 그 고유제를 시작을 하고 또 그동안 한 석 달 동안 시골조사를 해왔는데 18일 그동안의 시골조사 성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런 건물지와 또 다수의 토기류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한 3개월 넘는 시골조사 기관에 이렇게 발굴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이제 경주 월성 하면 또 재밌는 전설도 있고요. 예, 예.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너무 경주분들은 다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예. 경주 월성은 말 그대로 신라 때의 수도의 그 궁성이었다고 합니다. 서기 101년에 파사왕 때 처음 쌓았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삼국유사에 신라의 국보였던 그 전설의 필이 만파식적을 보관할 정도로, 네. 보관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장소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신라의 중요한 국가시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파식적이 이제 세상 모든 근심이 해결된다는. 예, 그렇죠. 맞죠. 예, 예. 예. 아유, 갖고 싶네요. 시골조사 결과 이제 건물지 발견이 흥미롭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건물지, 그러니까 건물터 6동, 그리고 담장 12개가 이번 시골조사 기간에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그 건물지 6개 가운데 3호로 명명이 된 그 건물지 중에 그 3호로 명명을 한 이 건물터는 정면 12칸, 또 측면 2칸, 그 규모인데 길이가 28m나 되고요. 폭이 한 7m가 되는 매우 큰 건물입니다. 그러네요. 말 그대로 초대형 건물터가 이번에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또 부석 시설로는 여러 가지 그 배수로와 또 담장이 확인이 됐는데 특히 그 3호 건물지와 평행해 있는 이 담장은 폭이 약 그 1m에 가깝고 그 깡돌을 깐 구조인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이 일부 됐습니다. 건물 터만 나온 거지 이제 이게 어떤 건물인지는 확인된 게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궁궐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던 건물인지는 향후 이제 그, 네.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예. 드러나고 밝혀지겠죠. 예, 기대가 됩니다. 토기 기화 외에도 이제 유물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고읍에 높다는 굽다리 접시라고 하는데, 아. 이 굽다리 접시와 병, 등잔, 벼루, 또 막쇠기와 침미 등 통일 신라 시대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일부 토기에서는 그 한자로 우물정자나 입구자 형태의 그 음각 기호를 새긴 것도 있었고요. 또 인근 월성 혜자와 그 안압지 나정 등의 유적지에서도 일부 확인이 됐던 한자로 의봉 4년 개토라는 그런 글씨, 그리고 습부, 뭐 한자, 한, 이런 글씨가 새겨진 그런 평교화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그 현재까지 확인된 이 건물지와 또 담장은 현재 발굴하고 있는 유적 내의 그 가장 윗부분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요. 또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전반기에 걸쳐서 토기와 기화들이 이렇게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이 통일신라시대 월성의 그 거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일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그 문화재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통일신라의 마지막이 아닐까. 예, 예. 경주월성 내부 조사는 이번 처음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고고학자, 그 1914년에 일본의 그 도돌이 류조라는 이 고고학자가, 예. 성벽 하부의 그 5개 층위를 발굴을 해서 뼈와 살과 그 뼈침, 또 타나한 곡식, 토기 조각 뭐 이런 등등을 확인한 이래 뭐 아시다시피 월성 주변의 해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발굴과 또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 월성 내부에 대한 실질적인 발굴은 이번에, 네. 그 조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이 발굴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 기대가, 네. 또 모아지는 것도, 네. 현실이고요.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향후 발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던가요? 오늘 그 문화재청에서 이 발굴을, 네.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일단 시골조사의 성과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발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 그대로 그 월성 정밀 발굴 조사를 위해서 오늘 그 국립문화재, 그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그 문화재위원회에 이 안건을 심의를 해두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 아마 내일부터는 오늘 회의가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곧장 그동안의 시골 조사를 끝내고 이제 정밀한 조사로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이 좀 조사를 잘 하기 위해서 서울의 풍납토성이나 경복궁 그리고 익산의 그 왕궁리 유적 등 그 중요한 그 국가사적을 조사했던 인력을 이번 조사에 그 대거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발굴 조사와 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그 디지털 기록화 연구도 하고 성벽 축조 공법도 이 통합공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도 해보고 또 절대 연대에 대한 연구, 고대 지역 그 지역 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 이건 뭐 지리학이나 생물학이 될 텐데 또는 그 고대 토지 이용 전략 연구 등 다양한 그 학계 여러 분야의 연구를 말 그대로 융합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 또 경주와의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사실은 많은데 이런 효율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발굴 조사의 콘텐츠와 그 발굴 조사 콘텐츠의 그 관광 자원화도 연구를 하고 또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또 활용 프로그램 그 개발 연구들도 이렇게 병행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계획을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예,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왜 발굴을 할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신라 왕궁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발굴을 하면서 연구도 사실은 병행을 해서 예. 장차 그 복원에도 대비를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신라 왕궁을 그 현대에서 이렇게 그 재현하는 복원하는 그런 그 큰 계획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월성 발굴 조사는 아시다시피 국립 경주문화재 연구소에서 이 2단계로 나누어서 발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그 월성 발굴에만 한 10년 동안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그 1단계 지금 작년에 고유제를 시작을 하고 예. 지금 석빙고 앞부분에 그 여러 그 구역을 나누는데 이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이 그 문화재 연구소가 명명한 것은 시구역입니다. 시구역 그 5만 7천 평방미터에 대한 그 연구인데요. 이걸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동시에 그 신라 왕궁의 정문으로 추정이 되는 북문터, 그리고 동문터, 남문지, 서문지를 이 1단계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발굴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기간에는 원지와 기타 유구 확인 지역을 발굴하고 또 학술대회 또 그 등등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든 발굴 계획이 한 25년쯤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죠. 봐야 될까요? 발굴 네. 그리고 일부 건물에 대한 복원은 아마 2025년 이전에 일부 건물은 그 착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그 나라시에 있는 평생궁을 보면 그 한 60년, 70년, 80년에 걸쳐서 발굴도 하면서 이 발굴 성과가 장기간 동안 예. 성과가 나오면서 일부 연구가 완성이 되는 그 주작 때문이라든가 나라 현에 가보시면 실제로 복원에는 예. 것들이 있는데 건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연구 성과가 예. 축적이 된 것부터 하나씩 네. 복원을 해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이네요.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월성 대형 건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는데요. 조금 더 주제를 넓혀가지고 이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이 협약을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성 복원이 이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사업 중에 8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신라 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걸 한번 알아보자는 그렇죠. 건데요. 예. 그 2013년 10월 달에 경주시청에서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가 이 3개 기관이 협약을 합니다. 그 협약서는 모두 한 5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신라 왕경 핵심 지역에 대한 복원 정비를 추진한다. 예. 두 번째,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관련 정책 수립 집행에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한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도 만든다. 또 천년 왕도로서의 그 위상과 진정성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예.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라 왕경, 그 신라 현대 진행되고 있는 월성 복원이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8개 사업이 이 기간에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마치 이 사업이 전부 다 신라 왕성만
신라 왕궁, 그러니까 예. 이것만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8개가 동시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8개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그 월성을 비롯해서 황룡사, 동궁과 월지, 그리고 예. 월정교 이 4개의 복원정비 사업이 있고요. 예. 또 쪽샘지구나 신라 박리제, 첨성대 주변 등등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과 동시에 정비하는 계획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대형 고분의 재발굴 전시 사업 예. 이렇게 8개 사업입니다. 아, 그 8개 예. 사업을 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그대로 예. 월성이나 황룡사 또 동궁과 월지 등은 이 신라 왕경의 말 그대로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 또 유적도 핵심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유적의 상징성이나 앞으로 이걸 복원하거나 잘 정비했을 때 여러 가지 기대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것이 이제 문화재청의 설명인데요. 그 특히 2005년부터 30년 계획으로 경주에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이 8개 핵심 유적 그 복원정비 사업을 선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예. 그 특히 월성이나 황룡사 등의 그 핵심 유적에 대한 그 핵심 유적의 경우에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는 203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황룡사라든가 월성 등등의 사업은 이 사업 완료 시점을 2025년까지로 이렇게 한 10년 동안 앞당겼다는 측면에서 예. 어쩌면 좀 발굴의 성과들이 좀 더 조기에 가셔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갖게 합니다. 예, 예. 또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개 신라왕경 핵심 유적 그 복원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 무려 9,450억 원입니다. 1조 예. 가까운 예산인데요. 이 중에서 그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그 투입된 예산이 1,112억입니다. 그럼 9,400억 중에서 1,112억을 제외한 나머지 한 8,338억 원 정도를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투입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부 예산은 이 중 8,400억 가량 되는 예산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70%이고 나머지는 경주시하고 경상북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경주시가 그 예산을 부담 투입해야 되는 몫은 21%입니다. 이 8,400억의 21%면 무려 1,600억, 1,700억 정도 될 텐데 이 돈이 경주시에서는 엄청난 부담도 그렇죠. 될 수 있고 또 예. 전체 사업비도 국비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될 그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큰 예산을 들이는 만큼 특별별 재정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그 지역 국회의원인 정성 국회의원이 작년 10월 달에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그 49명의 그 서명을 받아서 작년 예. 10월 달에 현재 국회에 발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19대 임기가 끝이 날 텐데 이 1년 안에 과연 이 특별법이 제정할 수 있을지 예. 또 최근에 백제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만 뒷받침하는 이 특별법이 과연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까지는 좀 시민들도 관심을 지켜봐야 할 그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요, 특별법이?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매 한 5년마다 이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자. 그리고 대통령 소속으로 그 복원정비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그리고 안정적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또 경주하면 또 고도 보존, 또 뭐 육성법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고도, 뭐 보유, 뭐 공주, 뭐 익산과 또 형평성 문제나 또 다른 지역의 반발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그 고도 보존 육성 및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고도를 네 개 지역을 명기를 합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부여, 공주, 익산 이 네 개 도시를 예꽃자로 써서 그 고도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주 지역만 이렇게 집중 추진할 경우에는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익산이나 공주, 부여 등등의 다른 지역은 우린 뭐냐 이러면서 그 반발을 제기할 가능성도 없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 법안 통과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 특별법 제정이 나올 때부터도 사실은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물론 경주가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위상이 있습니다만 이 특별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과 제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대한 계획들도 일부 좀 형편색에 추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런 지적은 경주 이외 지역에서 이렇게 좀 제기됐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뭐 실제로 백제권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도 추진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화재청에서 오늘 오후에 20일 날 이 백제 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준비단을 오늘 예. 그 20일 날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공주시, 익산시, 부여군 이렇게 말 그대로 백제 유적, 백제의 핵심 유적들이 모여 있는 도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백제 왕도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 준비단을 이렇게 발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백제 왕도가 이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단의 성격이기도 할 텐데요. 이 준비단에서는 내년 6월 달까지 이와 관련된 종합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하고 관련 예산 확보 계획도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은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이 신라환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핵심 공약 사업이라고들 합니다만 이 백제왕도 이 그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도 백제권역에 대한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핵심 그 공약 사업이기도 예.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또 하나는 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신라환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 최근 언론 또 특히 월성 발굴을 기점으로 많은 그렇죠. 관심을 모으면서 예. 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도 여기에 또 자극을 받은 것도 예. 분명하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예, 예. 말씀해주신 여러 또 사항들을 종합해서 이제 복원 정비 사업이 원활해져서 천년고도 경주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경주 포커스 다음 이 시간에 김 기자님과 함께 더 진행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